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. 어? 뭐야 지랄. 아 나. 우영재 중에 수교 장남 역할이고요. 소심하고 겁 많고. 현정 씨 많이 지냈네. 죄송합니다. 그만하시죠. 네? 존댓말 쓰지 말라니까. 형 우리 집 장남이야. 여러 캐릭터들이 명확하게 그런 캐릭터 색깔이 있었어요. 둘째 동수 역할을 맡았고요.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뭔가가 재미가 가미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잘 촬영했습니다. 감정이 되게 솔직하고 순수하고. 넌 무슨 애가 교복을 입어도 애가 음란해 보이냐. 새끼가 지금 뭐랬니? 너 지금 나한테 도둑년이라고 그랬냐? 감정을 겉으로 막 드러내는 친구여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거예요. 감정적으로 경찰이 되고 싶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그런 어떤 정의감이 있는 친구군요. 근데 그만한 깡이 없고 용기가 부족한 2% 정도 부족한 친구예요. 수정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형제들한테 할 말 다 하고 당돌하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촬영장 갈 때마다 우리 막내 우리 막내 막 이러면서 막 잘 다독여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즐겁게 찍었던 것 같아요. 승경 역할 맡은 유광수. 동수 씨 조폭 아니었어요? 다 트위스트, 다 트위스트 됐어요? 너무 좋은 분위기 속에 재밌게 촬영을 해서 좋은 추억 속의 작품이 될 것 같아서요. 기쁘게 생각합니다. 내려오라고 자식아! 내려와! 아! 형 왜 힘을 주고 그래? 배우들끼리의 그런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촬영 내내 굉장히 유쾌했고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쉬려고? 좀 그래 쳐봐 쳐봐. 아우 진짜 진짜. 야 빨간데. 현정이 손을 맵더라고요. 한 번 맞으면 빨개지고 막 그래가지고. 슈파 즐겁게 찍은 영화입니다.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. 여러분들 보시고 좀 유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섯 형제들이 덕수리를 지킬 수 있을지 꼭 지켜봐 주세요. 한참 웃다가 마지막엔 따뜻한 걸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덕수리 형제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많은 호응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덕수리 형제 화이팅!